올여름 폭염이 예년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열대야 연속일수 기록도 경질된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어제 새벽 발생한 5호 태풍은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한여름 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또까지 높아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는 낮 더위보다 밤 더위가 더 심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가장 더웠던 1994년, 2018년과 달리 폭염일수보다 열대야일수가 더 많습니다. 강한 서풍계열 바람이 서해상의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을 하면서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열대야일수가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에 이 같은 찜통 더위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이번 주말에도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강화하고 서해상의 수증기가 유입되며 폭염이 지속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주말 사이 연속 열대야일수가 3위 안에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여름 더위는 삼복 중 마지막인 말복을 지나며 누그러들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이 남서에서 동해상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풍류가 우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동해안 기온은 1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지만 서쪽 지방의 습기는 줄고 기온은 높은 고온의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달 말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5호 태풍 마리아는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일본 도쿄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